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이제 추정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펜오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오늘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뭐 참고 영상으로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좀 체크해보고 가면 오늘 시장은 보합권 좀 이제 등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보합권 이제 등락인데 아무래도 최근 이틀 연속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오늘은 약간 지수 자체가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업종별 동향을 보면 오늘 뭐 특별하게 잘 가는 업종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 좀 더 많은 가운데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뭐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해운 업종도 역시나 이제 상승 흐름들 HMM이나 펜오션이나 아니면 이제 대한해운이나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는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외국인들의 뭐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해운 업종으로 뭐 지금 좀 집중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뭐 뉴스나 이런 부분들 좀 나왔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BDI 상승에 13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 이건 뭐 2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2분기 실적은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예, 뭐 2분기 영업이익이 어쩌고 저쩌고를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데 2분기 실적은 이제 발표를 함으로써 과거가 돼버렸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그게 지금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거지 2분기 실적은 이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기이기 때문에 항상 주식을 꿈을 먹고 가죠. 미래를 먹고 가는 거지 과거를 먹고 가는 게 아닌 만큼 뭐 이제 앞으로는 3분기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요 한번 눌러보면 BDI 상승에 13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 실적 올린 펜옵션 2분기를 말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3분기죠.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 전망치가 역시나 2분기보다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망치도 지금보다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서의 뭐 이제 BDI나 이런 지수를 3000 뭐 이런 기준에 좀 잡은 것 같은데 지금 3000이 아니라 4000을 넘어가고 있죠. BDI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이런 부분들보다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뭐 매출액은 뭐 1조 1000억 원 정도, 1조 1400억 정도, 영업이익 뭐 1268억 정도 뭐 예상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거보다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DI 지수가 뭐 올해 뭐 상당히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요것도 한번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 발주될 카타르 LNG 사업에서의 성과도 기대된다라는 내용인데 펜오션이 대한해운과 SK해운, 현대LNG해운, H라인해운 등과 함께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진행하는 LNG 운반선 장기 운송 계약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수주 가능성 그랬을 때는 뭐 장기적인 먹거리를 하나 또 이제 수주를 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쪽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펜오션의 어떤 흐름들이 좀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이제 박스권 흐름에서 좀 벗어나야 좀 더 이제 강한 이런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 8,500원대 이상으로 강한 어떤 상승을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8,500원대에 좀 돌파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돌파하고 나서 안착하게 되면 이제 또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게 아닌 게 현재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기준으로 또 올랐어요. 4,201. 예,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가 지금 2분기에는 한 2,700에서 2,800 정도가 평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3분기 들어서는 3,000을 넘어서 4,000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뭐 8월달, 지금 이제 9월달까지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이제 추정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고점 돌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이뤄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펜오션은 뭔가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에서는 보유자분들은 끌고 가야 되고,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자리는 아닌데, 신규 매수 타이밍은 돌파하고 눌러줄 때 잡는 게 좋죠. 이럴 때. 아니면 좀 내려올 때 잡거나. 근데 이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뭐 8,500원의 돌파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가셔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에서 뭐 팔아야 될 이유는 뭐 딱히 없지 않느냐. BDI 지수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고공행진이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신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쉬어가는데, 보통 이 BDI 지수가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 며칠 동안에 BDI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를 하면서 숨 고르기 형태고,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도 요새 사고 연기금도 사는데 약간 좀 숨 고르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어제 아마 제 영상 찍을 때 100만 주 넘게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56만 주로 또 줄어들었죠. 오늘도 10만 주 사고 팔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왜냐면은 이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산 규모를 보면 매도한 거보다 매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매도한 거보다 매수한 게 훨씬 더 많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강하게 매수를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고,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함께 지금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으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또 한번 힘을 빡 주면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돌파될 때는 어떤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 부분들이 한번 또 반영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면서 뭔가 주가 상승이나 전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한 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 상승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3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지수 BDI 지수 상승에 따른 전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 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4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누구나 다운로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테마주 검색기는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뭐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그 다음에 PC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날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시장 주도 테마주, 그 다음에 당일 강세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한눈에 이렇게 좀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